악기 세팅을 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그 배웠던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크레센도 데크레센도를 일단 롱톤으로 한번 또 해볼게요. 뭐냐면 솔에서 6타브 도까지 이렇게 롱톤을 해서 8박 이상으로 해서 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크레센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에서 2옥타브 도까지 천천히. 무슨 얘기는 이해하셨죠? 크레센도로 이렇게 점점 작게 내서 점점 크게 내는 크레센도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둘, 셋, 넷.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좀 더. 이렇게 크게 한다는 겁니다. 자, 라 갑니다. 한, 둘, 셋, 넷. 네, 그 다음에 시, 둘, 셋, 넷. 점점 작게 내려오는 겁니다. 도 합니다. 2옥타브 도 금방 맞췄던 도. 둘, 셋, 넷. 네, 시, 셋, 넷.
이렇게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연습을 이렇게 롱톤으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리듬 패턴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방법을 또 말씀해 드릴게요. 기존에 지금 리듬 앤 터닝 받은 거 있죠, 악보가? 그 리듬을 또 열심히 또 해야 되는데요. 그거 한번 볼까요? 요거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리듬을 가지고 스케일을 넣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스케일을 넣어서 리듬 연습을 많이 해주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리듬을 거기 위에서부터 한번 불러볼게요. 2분 음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4분 음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불러볼게요. 자, 일단 기본 리듬을 스케일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기본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냥 솔 해가지고 지금 두 박씩 한번 리듬을 한번 불러볼게요. 한, 둘, 셋, 넷. 8박 해볼게요. 둘, 셋, 넷. 네. 그 다음에 8분 음표. 네, 8분 음표. 네, 8박 해볼게요. 한, 둘, 셋, 넷. 따는표 띠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둘, 셋, 넷. 네, 이거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6번 음표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예, 8박입니다. 한, 둘, 셋, 넷. 네, 박자 세셔야 됩니다. 박자 안 세고 그냥 부시는 거는 안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16분 음표 분할 해가지고 띠다 돼 있죠? 띠띠띠띠 네 개 중에 한 개 1번 떼놓고 2, 3, 4를 묶어놓은 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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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불러볼게요. 둘, 셋, 넷. 네, 그 다음에 그 반대 다 띠 네, 한번 불러볼게요. 다 띠다 띠다 띠 셋, 넷. 따띠띠따띠띠따띠띠따띠띠 그 다음에 그 반대 띠띠따죠. 띠띠따띠띠따띠띠따띠띠따 띠따띠띠따띠띠따띠띠따띠 셋, 넷. 여기 기본 리듬이에요.
기본적인 리듬입니다. 요걸 예, 잘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지만이 예, 음악을 잘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는 요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예,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공식이에요. 불변의 공식이니까 이거는 박자 안에서 정확하게 이 리듬을 익혀 놓으시면 어떤 악보든 그냥 보시는 대로 그대로 불면은 뭐 틀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리듬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하게 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크레산도 데크레산도 강약의 부분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약의 부분들을 가지고 또 여기에 리듬을 적용을 해서 또 연습을 하는 방법을 오늘은 또 이 리듬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방법을 또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2분음표가 있어요. 악보에 이렇게 뭐 두 마디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두 마디 반복해서 자 그럼 뭐냐면 여기서 첫 번째는 강하게 액센트 뭐 액센트라고 하기 어렵고 강, 약 이렇게 폴테 피아노 폴테 피아노 강약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연습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노래를 할 때 강약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연습을 미리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솔로 일단 기준으로 해서 할 겁니다. 솔로 어떤 음이든 스케일로 적용을 해도 되고 지금처럼 고정 음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도 됩니다. 만약에 고정음으로 한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리드가 잘 불려져야 컨트롤이 되는데 잘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이해하시고요. 만약에 스케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솔라시도 이렇게 되는 거죠. 스케일로 만약에 리듬을 한다면 그래서 항상 고정적인 리듬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솔로 그냥 리듬 패턴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리듬 패턴을 해놨지만 말씀드린 대로 상하를 가지고 음의 고조를 가지고 음정을 이렇게 변환을 시켜서 연습을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훨씬 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래를 상하 진행을 하면서 멜로디를 진행을 해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를 두어서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크게 내고 작게 내고 크게 내고 작게 내는 이런 연습을 하셔야 예, 곡을 연주를 할 때 강약을 표현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크게 작게 크게 작게 턴킹을 해야 되겠죠. 자 한번 솔로 8박을 해보고 두 번 반복 하는 겁니다. 8박 한 둘 셋 그냥 노래를 할 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크게 부르고 싶으면 크게 부르고 작게 부르고 싶으면 작게 부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잘 안 되신 한 번씩 해볼게요. 이건 한번 확인을 하고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봉선생님도 한번 해볼게요. 네 방만 해볼게요. 강약 셋 넷
피스가 호흡이 적게 들어가는 피스이다 보니까 조금만 호흡을 세게 해도 고음이 나고요. 조금만 적게 내도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컨트롤 해야 되고 리더도 오래 쓰면 안 됩니다. 네, 벌써 몇 개월이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오래 쓴 리더이기 때문에 텐션이 없습니다. 자, 한번 선생님이 할게요. 셋, 넷. 의미는 잘 알고 계셔요. 네, 괜찮아요. 네. 네. 지금 그 호흡, 지금 호흡에서 그 정도는 뭐 잘 내고 계십니다. 네, 선생님. 네. 네, 잘 하십니다. 좀 더 피아노가 더 작게, 네, 네. 더 들릴지 말지 정도로 이렇게 더 작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예, 좋아요. 그걸 고고로 예,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다들 잘하시네요.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얇아져서 그렇고요. 예, 그 리드는 오래 쓰는 거 아닙니다. 예, 예, 한번 해볼게요. 높아요. 힘 너무 주지 말고 힘 빼야 소리가 커요. 힘을 주어서 세게 불러야 소리가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힘이 빠져야 리드의 진폭이 커져서 소리가 커져요. 적게 날려면 힘을 줘야 되고요. 예, 크게 날려면 힘을 빼야 돼요. 반대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네. 네. 지금 선생님 고음이 높은 음이 나는 거예요. 지금 높은 음이 났다가 낮은 음이 나왔다가 이런 거예요. 소리가 크고 작은 게 아니고 음이 옥타브 음이 난다고요. 높은 음이 난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는 너무 세게 좀 세게 하면은 높은 음이 나요. 아니야. 여기 힘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근데 힘을 주니까 이게 높은 음이 나는데 그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피스 때문이에요. 피스하고 리드 때문이에요. 피스가 오프닝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줘도 높은 음이 안 그냥 잠겨서 높은 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 오프닝이 호수가 낮은 피스는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드럽게는 연주하는데 할 수 있는데 크게는 연주가 힘들어요. 네, 크게 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강약을 4분 음표로 그러니까 이게 두 박이 되면 두박이 되면 네. 4분 음표로 강약 강약 이런 연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점점 빠르게 컨트롤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강약 강약 8박 두 번 반복해 볼게요. 한, 둘, 셋, 넷.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좀 잘 된다. 그러면 8분 음표라 하는 거죠. 네, 8분 음표로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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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 한번 해볼까요? 한, 둘, 셋, 넷.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요걸 잘해야 돼요. 네. 강약을 잘해야 노래를 하실 때 같은 톤으로 노래를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말로 노래하듯이 악기로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표현이 가장 말처럼 잘 될 수 있는 악기가 이 색소폰이에요. 색소폰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듯이 이 악기의 발음이나 노래하듯이 어떤 그 호흡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 악기에 그대로 심으면 됩니다. 그대로 심으면 돼요. 그래서 노래의 감정을 뭔가가 크게 내주고 또 작게 내주고 뭐 엎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감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곡을 할 때 단순하게 음표에만 집중을 해서 할 시기는 물론 기초 과정에서 음표에만 집중을 해서 박자에 집중하고 음표의 길이에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하시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손이 익어지고 음표가 익숙해지면 반드시 강약을 생각하셔서 부셔야 됩니다. 그 강약이 어디에 강이고 어디에 약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노래를 해보시면 알겠죠. 네, 노래를 해보시면 내가 노래를 해보면 알겠죠. 아, 내가 감정적으로 아, 이 부분에서 뭐 좀 세게 분다. 아, 좀 이쁘게 분다. 뭐 이런 노래를 해보시면 알겠죠. 노래를 모르신다면 그냥 무조건 강약 하세요. 네, 크게 부르고 작게 불렀으면 크게 부르려고 산을 오르듯 예, 산을 오르듯 커지고 작아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는 나중 얘기예요. 예, 좀 더 곡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하고 잘 부를 수 있을 때 예, 그거는 따져보면 됩니다. 지금은 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강하게 불 수, 크게 불 수 있고 약하게 불 수 있는 그 감을 내가 연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가지고 예,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 곡이 조금 더 듣기 편한 음악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셔서 충분히 그 부분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더 빠르게는 뭐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8분 음표 정도까지 지금 이제 리듬에 있는 2분 음표, 4분 음표, 8분 음표까지 이렇게 강약을 가지고 연습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음악이 좀 더 강약을 조절해서 이렇게 음악이 될 수 있게끔 연습을 평상시에 지금 오늘 수업했던 것처럼 예, 크레센도 롱톤 연습을 하시고요. 리듬 연습하시고요. 강약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전 학기에 얘기했죠. 비바라토도 또 이게 리듬으로 합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이 리듬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예, 그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뭐 굳이 이제 자료를 안 드려도 기본적인 아티큘레이션 아시죠? 네. 텅잉하고 설러하고 염줄하고 발음은 아티큘레이션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는 뭐 기본적으로 설러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부분을 음표가 다른 걸 이렇게 이어놓는 걸 염줄이라고 그러죠. 여기를 텅잉을 해서 이어주느냐, 텅잉을 안 해서 둘 다 텅잉을 하느냐, 그런 어떤 부분들. 거기에 악상의 기호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표현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티큘레이션이. 그러니까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요거. 뭐죠? 악센트. 악센트 뭐냐 세게 세게 불러라. 네. 그래서 그거를 리듬으로 연습을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8분 음표를 만약에 이렇게 4분 음표를 여기에 한다 강약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포르테 피아노, 포르테 피아노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악셀도 크게 부르라는 거죠, 크게. 그래서 금방 했던 것처럼 이거예요. 네. 악센트 이렇게 크게 하라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음악적으로 이렇게 악보에 잘 기부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대중악보에는 기부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크게 부르실 때 이게 액센트하게 이렇게 크게 부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크게 부르는 요걸 또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기에 반대 점 찍어 놓는 거 있죠, 음표에. 요걸 뭐라고 그러죠? 스타카토. 스타카토. 네. 스타카토. 스타카토. 짧게. 음의 길이를 반 이상 짧게. 예. 한 박이면 8분 음표 이하로 짧게 부르라는 얘기죠, 음을. 예. 요렇게 기본적으로 액센트나 스타카토는 굉장히 음악적으로 우리가 많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많이 쓰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동역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잖아요. 안동역에서 거기에서 짧은 스타카토를 많이 써줘야 돼요. 빠른 음악들은 스타카토하게. 예. 너무 늘어지면 안 되니까 짧게 짧게 표현을 해줘서 스타카토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액센트는 투의 발음상 투의 시옷을 붙여서 투드 하고 이렇게 세게 미는 겁니다. 그래서 세게 액센트하게 할 때는 투 하고 세게 투 이렇게 미는 겁니다. 근데 스타카토는 대부분 이제 스타카토를 잘못 해석해서 액센트처럼 투 세게 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레가토한 발음을 두라고 그러죠. 두에서 시옷을 붙여서 혀를 둣 맞습니다. 짧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액센트는 한번 어차피 강에서 강약에 세게해서 했으니까 스타카토를 한번 해볼까요? 솔로? 여기서 잠깐 질문 나. 네. 그러면은 짧게 튜닝을 해주는 그런. 그렇죠. 뚝 하고 호흡을 막는 거죠. 튜닝과 함께 뚝 하고 막는 겁니다. 이제 일반 튜닝은 이제 음을 다 하고 튜닝을 해주고. 아니죠. 그냥 일반 튜닝은 두 하고 두 미는 거죠. 길이만큼 한 박을 근데 지 길이만큼 해주고 네네 끊는.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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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타카토는 이제 짧게 둣 말 그대로 지금 발음하는 그대로입니다. 둣 하시면 돼요. 둣 발음입니다. 색소폰은 무조건 발음이에요. 말하고 동일하게 표현하시면 돼요. 동일하게 소리 납니다. 네. 한번 솔로 한번 해볼게요. 둣 한 박씩 이렇게 짧게, 짧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굉장히 호흡을 끊는 게 잘 안 돼서 음악이 굉장히 늘어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요걸 잘 하셔야 돼요. 해볼게요. 셋, 냐. 네, 그렇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악을 연주를 하실 때 잘 끊어줘야 되는데 끊어주지 못해서 자꾸 늘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교재에도 소리를 낼 때 두 해가지고 호흡을 끊는다고 그랬죠. 두 해가지고 호흡을 끊는다고 그랬죠. 늘어지지 않으면 두 이렇게 밀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끊어야 되고 두 하고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말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액센트는
툭 하고 이렇게 세게 밀시면 되고요. 스타카토를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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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미시면 됩니다. 에, 끊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표 위에 이렇게 짝대기 그려져 있는 게 있죠? 대뉴통. 대뉴통. 음의 길이를 그 박자의 길이에 꽉 눌러서 충분히 길게 음을 그대로 채워서 부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연주를 할 때는 일반적인 연주를 할 때는 테뉴트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테뉴트하게 음의 길이를 소로 부를 때 이렇게 뭐 꽉 채워서 부르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 테뉴트하다는 건 예, 이렇게 예,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악상입니다. 거기서 제 음의 박자대로 네. 가면은 테뉴트고. 네네. 이제 짧게 끊으면은 스타카토. 네, 반 이상 이렇게 짧게. 거기에서 두 개 다 네. 이제 음을 제 길이대로 나가시고 잘라주면은 터닝 그렇게 됩니까? 네, 일반적인 터닝은 말 그대로 소리를 내는 그 시점을 터닝이라고 그래요. 발음을 하는 거예요. 발음을 터닝이라고 그래요. 발음 터닝. 네네. 그러면. 다 터닝은 해야 되죠.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이음줄 가고 음이 갈 때 터닝은 안 하지 않습니까? 이음줄을 할 때는 첫 음을 무조건 터닝을 해야죠. 음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음줄을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터닝을 해야 되죠. 현재된 상태에서 네, 뒤에 음만 터닝을 안 한다는 거죠. 네, 이음줄이라는 건 첫 음은 무조건 터닝을 해야 된다. 뒤에 음들은 끼어져 있으면 뒤에 음들은 예, 핑거링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소리만 내는 되는 거고. 그래서 테뉴트를 하든 스타카토를 하든 액센트를 하든 텅잉은 무조건 해야 돼. 텅잉은 발음이에요. 텅잉은 발음입니다. 예, 텅잉이 별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텅잉은 발음을 텅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표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테뉴트하고 스타카토하고 액센트하다라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 거기에 뭐 또 여기에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뭐 개념치 않으시고 거기까지 뭐 상세하게 아시진 못하시더라도 이런 거는 이 세 가지 정도는 예,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악보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리듬으로 연습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지금 이제 악보 4번 음표로 연습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했죠. 그러면 8번 음표는 일반적으로 텅잉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텅잉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스타카토는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텅잉은 텅잉은 그냥 일반적인 텅잉 그대로입니다. 똑같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호흡을 끊지 않기 때문에 예. 그 길이만큼 계속 텅잉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텅잉하고 테뉴토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멜로디를 할 때 테뉴토를 강조하는 건 뭐냐면 멜로디를 한 박을 안 채우고 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테뉴토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멜로디 연주할 때 한 박을 안 채우거나 반박을 안 채우고 빨리 끊거나 멜로디를 중간중간 호흡을 하거나 그러면 음이 길이가 짧아지겠죠. 네, 그것 때문에 테뉴토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네가토하게 이게 계속 잘 이어져야 되는 거죠. 음이 끊기지 않고 그걸 테뉴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표현 방법들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잘 아셔야 되는데 거기 중에 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스타카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뭐 텐유터는 그냥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끊지 않고 호흡을 끊지 않고 내가토하게 이렇게 부시면 되는데 크게 내는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지금 아시고 계시니까 스타카토 연습을 별도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호흡을 잘 이렇게 끊어주실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호흡을 잘 못 끊어줘요. 대부분 부실 때 호흡을 잘 못 끊어줘서 자꾸 음이 늘어져요. 그런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스타카토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의 리듬을 가지고 스타카토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색소폰의 기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바라토, 그렇죠? 비바라토 있고 그 다음에 스쿱도 있고요. 스쿱은 음을 땡겨 올리는 거죠. 예, 스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드롭도 있죠. 드롭은 음을 낮추는 거죠. 예, 드랍. 그 다음에 이렇게 유선형으로 하는 게 밴딩이라고 그러죠. 요것도 굉장히 또 많이 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굉장히 색소폰의 기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차후에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아티큘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연주를 할 것이냐, 네,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하는 게 아티큘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전 자료에 이렇게 드렸죠. 거기는 이제 이음줄만 되어져 있고 거기에 스타카토 액센트 뭐 이런 것들이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연습 전 학기에 하진 않았는데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이제 교재에 보면 전 시간에 이제 에델바이스 고양이 부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6페이지에 이제 나와져 있는 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습니다.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이제 보면은 이제 리듬을 우리가 전 시간에 또 한번 얘기를 했지만 정음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음표에 대해서. 네, 보면 점 4분 음표죠. 여기가 점 4분 음표. 점 4분 음표인데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이게 보면 점 4분 음표가 나오죠.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마디에 솔 미 솔 미 레 도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점 4분 음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잘 이제 그 음표의 길이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한 박하고 두 번째 박을 물고 들어가는 점 4분 음표인데 음표를 해석을 하면 점 음표는 뭐냐면 4분 음표에 한 박에 8분 음표가 한 개 더해진 거죠. 이렇게 더해진 거죠. 맞죠? 네. 예. 그러면 여기가 쿵이고 여기도 쿵이죠. 그렇죠? 첫 번째 박, 두 번째 박. 그렇죠? 하나, 둘까지 갔어요. 둘이 뭐냐면 여기 리듬으로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표기로 치면은 한 박하고 그다음에 반박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한 박, 그다음에 반박이 섞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쿵이고
풍이고 얘는 짜가 될 거고요. 얘도 짜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은 하나, 둘, 여기까지 소리가 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 둘까지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솔, 미, 솔, 미 그러면 솔, 미, 솔, 미 이렇게 되겠죠? 솔, 미, 솔, 미 그렇죠? 여기 이해하셨나요? 한박반? 이해되셨나요? 여기 한박반이라는 건 두 박을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두 박을 물고 간다고 생각을 안 해요. 두 번째 박에 반을 물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셨나요? 첫 번째 박, 두 번째 박을 물고 간다고요. 그렇죠? 두 번째 쿵을 물고 간다고. 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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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 둘 이렇게 안 물고 간다. 쿵짜 쿵 이렇게 쏘 여기까지 물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그래서 점 4분음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박, 두 박이에요. 두 박에 반만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박에 반만 부른다는 거예요. 8분음표로 따지면은. 그렇죠? 하나, 둘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둘 하고 너무 둘 여기까지 아니고 둘 여기까지 부른다는 얘기야. 하나, 둘까지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솔 이해하셨죠? 요거를 잘 구분을 잘 못 하셔서 박자를 잘 못 맞추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거는 잘 맞추기 쉽죠. 풍에 부르면 되니까 솔 도 미 도 미 레 도 라 솔 이렇게 부르면 되니까 쿵에 무조건 부르면 되니까 하나 두 박은 하나 둘 8번은 쿵짜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반을 끼고 하는 걸 힘들어요. 솔 미 솔 미 도 솔 라 도 도 라 솔 그렇죠? 요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박에까지 불러야 돼요. 두 번째 박에 쿵까지 부르셔야 돼요. 근데 그게 네. 어렵게 생각해야 되죠. 네. 우리는 지금 생각이 네. 앞 음포에 반을 더 불어준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 음포에 반을 더 부른다. 앞 음포에 반을. 네, 그러니까는 그게 그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풍사에게 어렵게 되는데. 그런데 그 아니요. 앞 음포에 반을 더 길게 부르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개념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두 번째 박까지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 둘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음표의 반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몰라요. 반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계산을 못하세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 둘까지 부르시라는 얘기예요. 솔 이렇게 부르시라는 얘기야.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개념적으로 잘 표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여기 한 박 반만 오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요 한 개 음표가 더 있죠. 여기 8분음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뭐 하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얘를 짜에 불러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쿵 짜 여기서 불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을 들었을 때 여기에서 불러야 된다는 얘기. 솔 미 미를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솔미 이렇게 되겠죠. 솔미 솔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이렇게 잘 구분을 못해서 이렇게 박자를 잘 점음표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잘
못 부르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 음을 요거를 우리가 이제 엇박의 리듬이라고 그러죠. 짜에 부르는 요거를 엇박의 리듬이라고 그러죠. 쿵은 예, 쿵을 빼고 뒤에 부르는 짜에 부르는 예, 요거를 잘 표현을 못해서 이렇게 잘 연주가 안 되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박까지 부르시면 된다. 네. 한 박 반은 두 번째 박까지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반만, 네. 두 번째 박에 반만 부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박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앞박에 반을 부른다라는 개념하고 똑같은데, 네. 그런데 박자를 세야 되니까 두 번째 박에 반음만 부르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박까지 하나, 둘까지 부르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 세면, 박자를 안 세니까는 이게 애매하게 부시는 거예요. 하나, 둘, 솔, 미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이게 엇박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뭐, 안동곡도 그렇지만, 엇박으로 신나는 곡들은 다 엇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결국에는 솔, 미가 엇박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표현이 잘 안 돼요. 예. 불안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예. 요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하면 이런 거죠. 잘 표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음표는 그 긴 박에 반을 더 하는 거니까, 예, 긴 박에 반을 더 하는 거니까 그 다음 박에 박을 물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곡을 하시면 됩니다. 자, Amazing Grace 한번 불러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한번 위에 쪽부터 이 한번 불러볼게요. 자, 위에 솔도미도미레도라 솔까지 호흡하는 코기 부분까지 한번 해볼게요. 한, 둘, 셋. 네? 그 다음에 솔까지 불러볼게요. 그 다음 호흡하는 데까지 솔도 미도 미레 솔까지 둘, 셋, 네. 네. 그 다음에 저 솔 나오는 데까지 미, 미, 솔, 미, 솔, 미, 도, 솔, 라, 도, 도, 라, 솔.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둘, 셋, 넷.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마지막까지 한번 불러볼게요. 셋, 넷. 고향의 땅에도 이렇게 정음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부르시면 되고요. 자, 자신 있게 한번 불러보실 분 한번 불러볼게요. 한, 둘, 셋, 넷. 다시. 네.
본인도 지금 정원표에 예, 불안을 하셔서 정원표에 잘 해오셨는데 정원표에서 리듬을 틀리셨어요. 그렇죠? 예, 자신 있게 예,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부르셔야 됩니다. 이게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예, 스스로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예, 둘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